우승했을 때가 가장 기쁜 순간이었던 것 같고. SK Telecom have overcome every challenge. They are the undisputed best team in the world. 5년 동안 우승을 못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우승을 못한 것이 굉장히 좀 이전의 우승들이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고 있고. The SKT Dynasty is over. 이렇게 또 4강에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또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올해도 그런 순간을 찍었으면 좋겠네요. 아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넥스트 페이커라고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넥스트 페이커보다는 살짝 욕심부려서 네, 그냥 쇼메이커라고 나중에 이제 불릴 수 있는 Dom 1 here up against T1 in the semi-finals and you have to feel it's a passing of the torch. 일단 저도 되게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했고 월즈를 2연속 우승하는 게 진짜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뭐 담원이 아직은 조금 이럴 수도 있지만 T1의 왕조나 유산 같은 거를 따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쇼메이커 선수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But T1 is looking damn good at Worlds and pushed them in the LCK finals. 고우스 선수 쉽지 않은 원딜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제가 가장 잘하는 원딜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It's that new era where Faker's coming in with that veteran's experience and a lot of it's in those rookie players in owner in Guma Yushi to go on ahead. 이번이 마지막 월즈라는 거는 좀 더 불태우고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동력도 충분히 있었고 Two years ago he was playing for T1 in the semi-finals. Now he's asked to knock T1 out of the semis. 이제 그 다음이 없다라는 거는 진짜 지금밖에 없는 거거든요. 옛날 영상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이번 월즈가 굉장히 중요한 대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강부터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고 항상 제가 펜딩 챔피언들을 꺾어왔기 때문에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엄청난 인기 있는 게임에서 뭐 저의 이름을 남긴다는 게 되게 뜻깊다고 생각하고 예전과는 다르게 저 자신 스스로를 넘기 위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